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은 눌러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 신나셨네요. 사람들에게 설명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이제 숲으로 넘어오고 나서부터 매달 하는 컨텐츠가 있어요. 닉네임을 바꾸는, 달달이 바꾸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 히로부미미짱이 됐는데 네. 갑자기 시청자 한 분이 광복절이 있는 또 민족의 날 아니겠습니까? 아, 그쵸 그쵸. 히로부미미짱 제가 언급해도 되겠습니까? 아, 근데 내가 그걸 듣는 순간 머릿속에 별이 뜨는 거야. 어? 우리가 살고 있는 천안은 현충사도 가깝고요, 여기 독립기념관도 가깝습니다. 이 새끼를 거기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곤장을 치면은 굉장한 콘텐츠가 될 거예요. 가서 조시십시오. 사람들이 거의 만풍 채워서 히로부 미밀장을 만든 거야. 만들었죠. 네. 히로부 미밀장. 아니죠, 아니죠. 아, 오케이. 네네네. 방송 끝나고 야 민수야 어떠냐? 그래서 아 그래 콘텐츠 하자. 그럼 일단 현충사를 가서 어? 현충사? 저 근데 좋을 것 같은데 히로부인데? 그럼 독립기념관을 가면 어? 그러니까 재밌게 하면 최대한 그게 재미가 될까 그게? 잠깐만, 8월에 히로부미미짱을 왜 해 병신아? 아 그니까 나도 생각을 못했어. 문제가 생겼어요. 그쵸. 아 내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아 그러면은 방송을 켜고 사과를 드리자. 그치. 그래서 그 새벽 1시 반에 긴급 방송이라고 사람들한테 사과를 하고 다음 날 또 협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맞죠. 진행을 해 보자. 네. 해 가지고 이제 다음 날 뭐 이것저것 협회가 있긴 했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닉네임 변경은 솔직히 우리들이 원하는 걸로 해라. 투표. 투표를 해라. 어. 그래 가지고 결국 키로부미미짱을 뱉는 조건으로 예, 네, 미미짱 하트 밤양갱이 있었는데 양갱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것 하나는 오늘 콘텐츠는 정말 재미있는 콘텐츠가 되겠지만은 이게 너무 뇌절이 되면은 이 와빌리지의 조금 향후 콘텐츠에 좀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8월 한 달 동안만 열심히 즐겨주시고 약간 아니, 방방발을 조금 8월도 안 즐겼으면 좋겠어요. 컨셉으로 아, 예. 가볍게 아, 적당히 하신다고. 오늘 컨텐츠는 이것저것 있겠지만은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감정을 보인다면은 컨텐츠를 떠나서 8.15 광복이 있는 8월에 히로부미미짱을 하고 싶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컨텐츠를 조금 최대한 열심히 잘 입각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네. 입각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네. 8.15 광복절에 독립기념관에 히로부미미짱으로 야방을 하겠다는 뜻을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크루원들의 의견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물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1도 안 되는 애들이네요. 아 아니요 아니요 해보세요. 이 친구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걔네들이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네 그럼요. 원호구 씨를 먼저 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고씨 안녕하세요. 와빌리 주장 와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다름이 아니라 경사스럽지만 부끄러운 사건이 하나 크루네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근친 이런 건가요? 원호야 단어 선택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민수님의 닉네임이 현재 미미짱 하트 양갱인 걸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사실 파악을 두 눈으로는 못했는데 네 진짜 그렇게 됐나요?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세요. 일단 예 맞는데 그거 아니 거기까지 맞다고 하네요. 본인 피셜 그렇다고 합니다. 그 혹시 비방용으로 혹시 어떤 이상한 기류를 이미 느끼셨는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수 형이 좀 잘 더듬어요. 시라연이 아 죄송해요. 아니 단어 선택 좋던 것 같대 히로부미상 잘 뭐랄까 훑는다고 해야 되나. 그거를 양갱이한테 했단 걸 본 건가요? 아니면 어디서 들으신 건가요? 아주 뭐 많이 봤죠. 머리를 쓰다듬는다던가. 근데 약간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이제 입술로 쓰다듬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하필 이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미미짱군은 사실 뭐 여사친들한테 이렇게 머리 쓰다듬는 이런 스킨십이 조금 자연스럽게 됐는데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게 있었나요? 아 그렇다면 혹시 뭐 또 이 둘의 관계에서 뭔가 보았던 거나 증거나 아니면 소감 같은 게 있을까요? 갑자기 기억났는데 네네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 얘기는 아닌데 동생으로 지내던 여자를 이렇게 좀 모셔본 적이 있느냐. 아 이건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그때 뭐라고 답변해주셨나요? 힘들지만 확인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동생을 좋아하는 그 친구에게 뭔가 한마디를 남기자면은 지금처럼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다 왔어요. 골대 앞에 있는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크루 활동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뭐 하세요? 아, 아는 동생한테 전화 중이에요. 사실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또 군대 때부터 당한 게 많으니까 조금 짓궂게 돌렸을 수 있습니다. 아예 그냥 날조를 안 해요? 다음은 은별양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는 진짜 안 하면 안 될까요? 걔 안 봐도 돼요? 여보세요? 혹시 지금 방송 중인데 통화 괜찮으세요? 네. 네, 아 다름이 아니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아, 잘 모르시는구나.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미미짱이 자신의 사랑에 대한 진심을 숨기지 못하고 닉네임을 네. 미미짱 하트 양갱으로 바꾸고 플러팅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진짜 실제로 옆에 있던 분들은 어떤 걸 느꼈는지. 방송에서 비밀로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야이씨! 아, 얘 됐다! 은별양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근데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엉덩이에 종기라! 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네? 아니 저, 이러면은 방금 전에 가요? 2년 전 미미짱이 마빌리지에 막 들어왔을 때 저한테 따로 이제 개인적으로 묻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아, 양갱님 저분 남자친구 있냐? 어. 그래서 제가 없는데 왜? 이랬죠. 네. 그치 없을 줄 알았어. 생긴 게 딱 그랬어. 자 지금부터 의성 이 이상 안 됩니다. 네. 혹시 이상형 같은 거 쓱 여쭤봐 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언니가 그때 약간 사모예드 같은 남자가 좋다 그랬거든요. 아 그때도 한결같네요. 그러더니 미미짱한테 그걸 전해줬더니 갑자기 제 앞에서 아 사모예드는 뽀얗고 하얗잖아. 그러더니 네이버에 문신 지우는 가격을 검색을 해보더라고요. 근데 미미짱이 돈도 없고 그지새끼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걸 못 지웠어요. 그러더니 이제 노선을 바꾼 것 같더라고요. 예예예. 예, 예. 그 왜 둘이 같이 뮤비 촬영했었잖아요. 아 그 어둑신이 말씀하실까요? 네네. 네. 그때 양갱 언니가 미미짱이 무서웠다고. 아 맞아요. 그때 당시에 감독의 면모를 보여줘가지고 양갱이가 민석이 좀 겁을 먹었었죠. 그때 제가 느낀 바로는 노선을 바꿔서 상남자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아 카리스마. 아니 그러면은 또 뭔가 있나요? 아니면은 아 그것도 말해도 되나? 저희 저 그 제주도 갔을 때요. 예, 맞아요. 저희 크루원끼리 제주도 한번 놀러 갔었죠. 사격장을 갔잖아요. 다들 총소리가 커서 못 들었겠지만 저는 봤습니다. 빵빵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그 와중에 네 그 빵빵 소리에 맞춰서 짝 소리가 한번 났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 뺨 때리는 소리 나 이거다. 시끄러운 혼란 속을 틈타서 미미짱이 양갱 언니한테 키스하려고 하다가 뺨 맞았어요. 아 진짜 개싫어 지금. 아씨 그렇게까지 묶어두고 싶었어 나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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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